제5장입니다. 제5장은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Foundations for Inference. Inference, 추론이죠.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oint Estimate와 Sampling Variability, Section 1, 두 번째 Confidence Interval, 세 번째 Hypothesis Test,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Point Estimate and Sampling Variability. 예, 레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모집합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45%가 지지한다는 것이 예,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만 그럴 수는 없죠.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이 45%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 혹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어떤 집단의 어떤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값, 실제값, 진짜값, 그죠? 진짜 트루 밸류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일부만 뽑아서 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지지율이 뭐 45%가 나올 수도 있고 50%가 나올 수도 있고 뭐 42%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을 P-hat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샘플에 의해서 도출된 값입니다.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추론한 값이죠. 그죠? 그런데 샘플을 여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뽑아서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1,000명을 뽑는 과정을 뭐 한 100번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 각각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P-hat이. 100개의 P-hat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P-hat들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겠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샘플링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네, 샘플링 에러 혹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현해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출되는 과정,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죠? 이 도출되는 과정이 바로 샘플이 가지고 있는 에러. 샘플은 모집함, 그러니까 요것과 P의 값, P, 진짜 P 사이의 차이, 그걸 샘플링 에러입니다. 이 샘플링 에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샘플 사이즈고 두 번째 바이어스인데 일단 바이어스는 제껴놓고 샘플 사이즈가 영향을 미친다. 샘플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샘플링 에러가 작아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럼 10명만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하고 1,000명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1,000명을 뽑은 경우가 훨씬 더 정확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도출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variability of point estimate, point estimate의 어떤 변동성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point estimate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 모집합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값에 대한 샘플에 의한 추정, 이걸 그냥 이걸 point estimate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point estimate가 어떻게 이 변동 샘플에 의해서 도출되어지는 어떤 p-hat, p-hat을 point estimate라고 얘기를 하죠. p-hat이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뭐 어떤 실험을 해보느냐니까 미국인들 중에서 성인 미국인들 중에서 태양광 산업의 산업의 어떤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88%,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12%.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태양광 산업의 확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12%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인 남성, 성인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억 5천만 명, 18세 이상의 성인이 2억 5천만 명이 있고, 그죠? 그리고 2018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장의 종이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종이에 88%에는 support, 지지한다 라고 적고, 나머지 12%는 not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만 장의 종이를 큰 통에다 넣고 세탁기, 엄청나게 큰 세탁기에 넣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그 중에서 천장을 딱 골라내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 천장을 집어넣었을 때 이 천장에서 이 천장 중에서 스포트와 낫의 비율 있잖아요. 그게 베리어빌리티입니다. 그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베리어빌리티가 나오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2억 5천만 장의 종이를 준비하고 뭐 거기다 이렇게 적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R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R을 다루지 않습니다. 파이썬으로서 이걸 하게 될 거예요.
파이썬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상의 종이 2억 5천만 장을 적고 만들고, 그죠? 그 가상의 종이 위에다가 88%에는 spurt, 그리고 12%에는 not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 천장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봤더니 0.894가 지지하는 걸로 나왔더라. 그죠? 0.894와 실제 0.88, 그죠? 가상의 우리 뭐 이걸 모릅니다. 알 수는 없죠,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안다고 가정했을 때 88%가 지지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진짜 파퓰레이션의 진짜 값이죠. 이 진짜 값과 우리 샘플 했더니 0.894가 나왔더라. 그 차이 이거 있죠. 0.014. 이게 베리어빌리티가 되죠. 그렇죠? 이런 베리어빌리티를 이런 천 개를 뽑는 것을 뭐 한 천 번 정도 반복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천 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디스트리뷰션이 형태가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0.88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샘플은 몇 번 한 건가요? 그래서 만 개네요. 만 번을 한 겁니다. 만 번, 그러니까 2억 5천만 장의 종이에다가 글 적어놓은 것 중에서 천 장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 스폴트와 낫의 비율을 계산해보는 과정을 만 번을 반복했더니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걸 만 번을 할 수도 없고 뭐 불가능합니다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것이 바로 다음 이 책 말고 다음 책에서 다음번 두 번째 책 아마 3C나 4A 정도에서 머신러닝 3C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몇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센터 값은 있죠. 센터가 있고 중심 그러니까 평균 값을 말합니다. 센터는 이렇게 x 바 그리고 서브 p 해시입니다. x 바 오브 서브 p 해. 그러니까 샘플의 어떤 그 값들, 샘플이 도출한 p 프로포션이죠. 프로포션의 평균값이 0.880이 나오고, 그죠? 0.880 나오죠. 0.88이 나오잖아요. 만 번을 반복하면. 그리고 스프레드는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계산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근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PHS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1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모집합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이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현해요.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SE에서 P 헷, 그죠? 여기 스탠다드 에러 오버 스탠다드 에러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더 샘플 프로포션입니다. 요게 자 스탠다드 에러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더 샘플 프로포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프는 당연히 여기 보다시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왜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다루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를 다루는 건데 불변의 진리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주사위가 있습니다. 일반 주사위,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어떤 눈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두 개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합한 거죠. 합한 그러면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최소 2에서부터 최대 12 사이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니까. 그죠? 이 과정을 뭐 100만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100만 번을 던져본다. 그러면은 뭐 그래프가 쭉 100만 번이 떠졌을 때 2에서 12 사이의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까요? 그래서 2가 나온 횟수, 3이 나온 거, 4가 나온 경우 그렇게 이 빈도들이 나오겠죠. 빈도가 나온 12번까지니까까지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2가 나온 것은 요만큼 표시를 하고 또 3이 나온 것을 표시하고 4가 나온 것을 표시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대충 좀 더 넣어야 되겠네. 다시 밥을 3개
했습니다. 이거 100만 불 반복을 한 거예요. 100만 불을 반복을 하면은 대략 7 정도 좀 더 올라가겠나?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는 김에 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요런 그래프. 그죠? 요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고 요것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이라는 거죠. 이 현상은 과학이다. 왜 과학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1에서 6까지 던졌을 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수학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7이 되죠. 그죠? 평균. 평균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은 7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해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1 곱하기 뭐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해가지고 뭐 요걸 그러니까 두 번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주사위 두 개가 있는 것을 한 번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10번을 반복한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평균값은 항상 7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역시 7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개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입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실제 우리 태양광을 지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88%라는 것은 여기 지금 스포즈 상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이랬나? 좀 더 올라갈게요. 여기 있네. 아유 멀리 찾아왔습니다. 자, 스포즈 돼 있죠. 상상 가정한 겁니다. 0.88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미국인들 중에서. 그래서 근데 가정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국인 한 명 한 명에 다 물어봤을 때 2억 5천만 명에게 다 물어봤을 때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지지에 대한 비율을 프로포션을 뽑으면은 0.88이 나온다는 걸 우리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샘플을 통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샘플을 통해서 이렇게 천 개의 샘플을 뽑는 것을 만 번을 반복을 한 거죠. 만 번을 반복을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의 제일 중심에 있는 값이 0.88이 되잖아요. 이 0.88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상증한 0.88과 같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말인데 왜 선생님이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복잡하게 얘기하나 좀 의아할 텐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니까 우리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숫자를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숫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숫자는 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방법을 통해서 그게 신기한 거죠. 이게 과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88%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역으로 어떻게 되나요? 역으로 이러한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파퓰레이션의 실제 지지율은 88%일 거라는 걸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실험을 해봤잖아요. 방금 우리가 컴퓨터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4. 그래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인데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니까 A인 경우 그러니까 모집합의 P가 A인 경우 P햇의 평균 그죠? P햇의 그냥 P햇이 아닙니다. 많은 다수 불특정 다수 의 P햇의 평균값이죠. 평균값은 반드시 무집합의 P, A가 된다는 거죠. A가 된다. 요 사실입니다. 요게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1.3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들의 평균이죠. 샘플들의 프로포션의 평균은 모집합의 평균과 같다는 겁니다. 같고 그리고 샘플들의 요것들의 어떤 스탠다드 에러 이거죠.
요것의 스탠다드 에러잖아요. 요 스탠다드 에러를 요렇게 m분에 나눠서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하면은 요거는 모집합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니까 np가 10보다 크고 n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1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샘플링하는 어떤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샘플로 골라내는 n의 숫자가 일정하게 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1000개죠. 1000개고 p는 0.88이죠. 따라서 np는 880이 되고 n1-p는 120 되죠. 따라서 얘들은 10보다 더 크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유의미한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이 적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은 그냥 마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합의 크기, 샘플의 크기랑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스탠다드 에러죠.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n분의 p1-p에서 0.010.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위에서 보는 그래프, 이 그래프의 스탠다드 에러는 1%라는 거죠. 그렇죠? 1%라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그러니까 0.86에서부터 0.90, 평균이 0.88입니다. 그죠? 0.86 이상이고 0.90 이상인 요 샘플들의 평균들이죠. 그죠? 샘플들의 평균들입니다. 만 개 들어가 있잖아요. 만 개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그 샘플들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죠. 전체가 만 개입니다. 우리 만 번 했잖아요. 만 번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 범위, 그 어떤 샘플의 그 응답에서 태양광 산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86% 이상이거나 혹은 90% 이하에 들어가는 걸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Z값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이고 얘는 2잖아요. 그죠? 그럼 Z값을 Z테이블에서 2를 찾으시면은 0.9772가 되죠. 97.72%입니다. 그죠? 97.72%라는 것은 여기는 오른쪽 있죠, 오른쪽. 오른쪽에는 요만큼을 제외한 왼쪽 전부 다가 97.72%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도 뺄 거잖아요. 이 부분도 빼야 되겠죠. 따라서 1에서 뭘 빼줘야 되나요? 0.97.72를 빼줘야 되겠죠? 빼준 값이 뭐예요? 0.028. 네, 여기가 0.028이에요. 여기도 0.028.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둘 양쪽 다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남는 것이 95.44%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95.44%니까 만번 했잖아요? 만번 했으니까 9,544건, 4건의 샘플. 그죠? 9,544건의 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그 지지, 태양광 지지가 86% 이상이고 90% 이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을 실제 실세계에다가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뭐가 있느냐니까 첫 번째 인디펜던스. 당연한 거죠. 서로 한번 어떤 샘플링 여론조사 한번 여론조사한 것이 다음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만 번의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그죠? 만 번.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success failure condition은 이렇게 되는데 요 값들이 1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887, 113, 10보다 커야 되고. 예, 그리고 substitution approximation에서 원래 population의 standard deviation을 구하는 방식이 n분의 p 곱하기 1-p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population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population 값의 p를 모르죠. p를 모르니까 p 대신에 요걸 집어넣게요. p hat. 그죠? p hat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p hat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sample distribution의 평균값이라고 하죠. 그죠? 이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이 p-hat이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첫 번째 하나는 어느 하나의 샘플, 어느 한 샘플의 어떤 그 결과값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에러잖아요. 스탠다드 에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그 값의 어느 한 샘플의 어떤 결과값이 아니라 만 번의 그 샘플링 한 값의 평균값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균한 값이 뭐예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0.
0.88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샘플의 평균값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도 나 쓰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또 우리 하이스파시스 테스트에서 컨퍼런스 인터벌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센트럴 리밋 시어림에 대한 뭐 기타 좀 추가적인 사항을 좀 보자면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n의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n이 지금 당장 뭐예요? n이 10개예요. 10개. 그리고 population의 p, population의 proportion이 0.25다. 이거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집합의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했을 때 25%의 응답률이 yes다 라고 합시다. 그런데 10개의 샘플을 뽑아서 해봤더니 이렇게 0.2가 나왔어요. 두 건이 yes가 나왔습니다. 이제 p해선 0.2. 지금 한 건의 평균값입니다. 지금 이 p해선. 그죠? 샘플들의 평균값이 아니라 그냥 p의 0.2가 나온 겁니다.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 지금 p 한 건, 샘플 한 건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건. 어느 한 건의 어떤 응답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데 평균이 아니라 평균일 수도 있고 한 건일 수도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정리해봐야 되겠네. 스탠다드 에러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그 뭐예요? 전체. 그죠? 만 건 전부를 다 우리가 고려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한 건만을 지금 문맥을 봐서 한 건 어느 한 샘플에 의해서 어느 한 샘플로서 이걸 추정을 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왜냐니까 지금 이 88.7%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번 해봤더니 그게 88.7%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88.7. 88.7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러네. 한 건이네요. 한 건. 한 건입니다. 한 건의 평균값이 0.887이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한 건이고 그러면 NP는 요 P에선 한 건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 에러도 지금은 뭐예요? 이 그래프상에서 컴퓨터로서 계산을 이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죠?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값에다가 이 지금 이 만 건이잖아요. 만 건 각각을 0.88을 빼주는 거죠. 그죠? 그걸 제곱하게 되면 베리언스가 나오잖아요. 그 베리언스를 제곱한 베리언스를 다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시그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시그마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뽑아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어느 한 건만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 집합의 그 모집합의 값을 추론하는 경우로 지금은 봐야 되겠네요. 어디 가버렸나요? 한참 또 내려가고군요. 네. 다시 여기입니다. 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건입니다. 어느 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어느 한 샘플만 가지고 p를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할 때도 이런 공식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에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두 가지 경우죠. 어느 한 샘플만 가지고 p를 추정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 건의 p를 다 모아서 그런 다음에 p를 추정할 수도 있죠. 만 건을 p를 다 모아서 추정한 p는 p와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한 샘플만 뽑아가지고 뭐예요? p와 비교했을 때는 이 값은 실제 p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는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지금 approximation으로 적어놨네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자,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거 이걸 더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n이 10인 경우, n이 25인 경우 그때의 지금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n이 p가 0.1인 경우에 10건을 뽑았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고 p가 0.2일 때 어쨌거나 센터림은 뭐예요? 센터는 0.2가 되고 있고 센터는 0.1이 되고 이것도 센터는 0.1이고 센터는 0.2가 나와요. 그죠?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p가 0.5일 때
5.16대 센터는 역시 마찬가지 샘플입니다. 샘플들의 지금 몇 건을 만 번을 했나 이것도? 이 N이 몇 번을 N은 10인데 이 요 뭐예요? 요 테스트를 몇 번 했다고 나와 있나요? 지금 한 번 한 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몇 번을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여러 번 했다 이런 말만 나와 있네요. 그냥 여러 번 했다. 여러 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샘플 프로포션에서 여러 번 해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나요? P는 0.25이고 10개의 샘플을 뽑는 것을 시뮬레이터를 여러 번 했더니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스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 있는 경우 있었고 세 번 있는 경우 있었고 그리고 0.2와 0.3 사이 중간 여기가 평균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여섯 번 넘은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 이것도 조금 뭐 정리를 하자면 N은 10입니다. N은 10개를 뽑고 그리고 population의 proportion이 0.25인 경우가 왼쪽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그렇죠? normal distribution이고 mean 0.25 똑같고 standard deviation은 0.137인 경우 그런 normal distribution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죠. normal distribution과 그리고 방금 우리 샘플 10개짜리를 봤을 때 얘 10개짜리는 다 discrete하고 그죠? 차이점 보면 오른쪽에 있는 normal distribution은 continuous하죠. continuous와 discrete의 차이점이 하나 일단 눈에 띄죠. 그죠? 그리고 지금 np와 n1-p 값이 2.5고 7.5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샘플링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이 나와요. 이렇게 그 뭐예요? n의 숫자가 작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하고, 다음에 스큐, 그죠? 스큐하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스큐도 돼 있잖아요, 현재. 그죠? 그리고 뭐 기타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 샘플 수가 10개인 경우,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10개인 경우고 오른쪽은 25개인 경우 25개인 경우가 훨씬 더 촘촘하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더 가깝죠. 근데 샘플 수를 더 늘려서 50개인 경우 100개인 경우 250개인 경우 각기도 보시면은 다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N 그러니까 지금 P는 0.1인 경우입니다. 이 그림은 P가 0.1인 경우 N이 50인 경우와 그리고 100인 경우와 250인 경우 보시면은 n이 많아질수록 베리언스가 작아지죠. 폭이 좁아진단 말이잖아. 그죠? 폭이 같은 p 값이 같을 때 n의 숫자가 커질수록 베리언스는 작아진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주사위를 던진 그 길가값을 뭐 다섯 개만 샘플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 경우 그리고 50개를 샘플해서 평균값을 내는 경우 그렇게 그래프를 한 만 번 정도 반복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다섯 개만 골랐을 때의 베리언스가 요렇게 보이죠. 베리언스가 50개를 랜덤하게 선택했을 때 평균값의 분포를 그린 이 디스트리뷰션보다도 훨씬 더 베리언스가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언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만 개를 동시에 던집시다. 주사위를 만 개를 동시에 던진 거예요. 만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런 다음에 다섯 개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평균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경우하고 다섯 개가 아니라 500개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평균값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경우하고 어떤 쪽이 더 이 그래프가 베리언스가 작게 그러니까 폭이 좁은 형태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 그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똑같은 N이 100입니다. N이 100개인 경우 보시면은 이 P가 0.1인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P가 0.2, 세 번째는 P가 0.2 맞네. 그리고 두 번째는 P가 0.5인 경우죠. 그리고 네 번째는 P가 0.8인 경우. 그죠? P가 0.5일 때 폭이 가장 넓죠. 그죠? 그래 P가 0.1이거나 0.2거나 0.5거나 0.8이거나 0.9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서로 비교해 보면 얘와 얘와 얘의 폭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되나요? 얘가 폭이 제일 넓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P라고 한다면 P가 같다고 하면은 N이 작을수록 폭이 넓고 즉 배리언스가 커지고 그죠? 그리고 같은 N이 같을 때 N이 같을 때는 P가 0.5일 때 가장 폭이 넓고 그 외에는 폭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 봤던 식. 여기 보시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E. 그죠? SE. 지금의 이 식은 이거 뭐예요? 샘플들이 뭐 만 개를 가지고 좀 얘기할 때나 100개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혹은 샘플을 10개만 뽑아서 할 때 이 N의 값이죠. N의 값이 크면 커질수록 SE 값은 줄어들죠. 스탠다드 L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SE는 전체 샘플들 뭐 만 개든 만 개든 천 개든 천 개든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N의 숫자가 커질수록 P의 값이 뭐 SE 값은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분자가 제일 커질 때는 언제죠? 분자의 값이 제일 커질 때는 P가 0.5일 때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위에 같은 그래프의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엑서사이즈도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엑서사이즈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풀어보시고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 주제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